안녕하세요. 네, 우리 즐거운 여름방학이 벌써 끝났네요. 네, 이제 끝나고 우리 이제 2023년 네, 가을학기 네, 개강식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네, 개강식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기도 조정용 목사님 나오셔서 대회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우리 상록대학이 또한 개강식을 갖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하고 재앙 많고 환난 많고 고통 많은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개강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한 학기 동안 우리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남은 녀석 의미 있게 뜻 있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무덥고 아주 세 자리 숫자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시니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저희들 보셨겠지만 한국일보의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의 저 출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인데 0.78. 아, 그러니까 여자 한 분이 자기 한 사람 구실도 못한 거죠. 0.78. 그 다음에 미국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1.6. 근데 보통 말하기를 그 하나의 마지노선 대체 출산율은 현재 그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은 2.1. 그런데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현재로서는 아프리카가 인구가 그래도 증가하는 편인데 그게 또 일부 그런 이게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대적인 추세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이걸 갖다 어떻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현철을 풀어가지고 뭐 2006년에는부터까지 현재까지 뭐 2,100억을 갖다 풀었다 하지만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이 되고 하나의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시니어를 갖다 뭐 좋게 말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선배, 우리는 선배 시민이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선배 시민이라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자기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권리를 찾으며 하나의 그 후세대에 대한 몸을 볼 수 있는 걸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지금 급속적으로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령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7%, 65세 이상이 7%가 딱 노령화가 되어 있고 노령화 되었다 그러면 14%예요. 60에서 그렇게 그리고 초 노령화라는 것은 20%. 근데 현재 한국은 벌써 초고령화 되고 미국은 초고령화가 2025년에 한국은 될 것이며 우리 미국은 2030년에 초고령화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나 하나의 걸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그 시니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차차 추세가 그렇게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때 또 시니어에서도 구별을 하죠. 65세부터 보통 시니어라고 그러는데 65세부터 74세까지는 양 시니어라는 거예요. 양 시니어라서 양. 그러면 75세부터 84세까지는 미들 시니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8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올드 그렇죠? 시니어 중에 시니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니어랑 다 똑같은 시니어냐? 그게 아니죠. 시니어 60이 되시는 분도 자기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삶을 영위하는 분이 계시고 또 집안에 그냥 계셔가지고 하루 종일 짜증만 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대신 100세 가까운 의사분도 나와서 활동을 하신 환자를 보고 또 그 우리 뭐 김형석 씨, 우리 교수님도 100세가 넘었지만 강연도 다니고 집필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나이를 갖다 생각하면 통계적으로도 7년을 못 살아요. 나이를 떠나서 하나의 그 생각하는 사람보다 한 7년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속의 회원들은 참 축복하고 하나의 그 새로운 시니어 자기들이 운전해서 배우려고 나오고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아주 살아가는 걸 즐겁게 긍정적으로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 상급의 역할은 항상의 그 원래 이 자기들의 그 마음을 다스리고 또한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 속에서 배워야. 그래서 우리 삼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고 이념은 그냥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하나의 행동과 그걸 갖다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사시는 데 의의가 있게 살 수 있는 걸 도와드리며, 저희들이 삼국회의 그 조항은 하나의 그 시니어들의 행복권을 찾아드린다는 이 삼국회의 사명이,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풍요하고 즐거운 노년을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노년 지내시도록 도와드리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자기를 위해 하나의 관계를 맺으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존경하고 자기를 존경을 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봄학기, 가을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편교령증경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이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영신교회예요. 제가 엊그제 만 68세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최연소 그룹에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이지만 대단히 또 송구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를 5분 축사를 위해서 두 장을 해봤는데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약에 유대시대의 왕들의 그 수명이 몇 세였을 것 같습니까? 왕들의 수명이 지금보다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뭐 장수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44세,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럼 일반 백성들의 수명은 과연 몇 살이었느냐? 뭐 말도 아니죠.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장수 시대에 있고 참 좋은 세상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사시면서도 뭐 장수만 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상록대학 같은 이런 대학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노년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도록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상록대학을 오픈하시고 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감사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잠언 16장 31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또 이런 말씀 주시오.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노인들은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요즘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IT의 개념이 없으니까는 이용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배우셔야지 따라갈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무시를 당하고 아이들한테도 제가 컴퓨터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상당히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꾸준히 상록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우시고 잘 활용하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마시기를 제가 참 당부드립니다. 젊게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축사를 대신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축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게 꼭 좋아하시는 게 어제 한두 가지 이상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는 무엇을 좋아하냐고 하면요, 이 달리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만 45세부터 50세 사이에 마라톤을 한 6, 70번을 뛰었습니다. 그건 1년에 마라톤을 몇 번 뛰었다는 것은 계산이 나오잖아요. 좀 미쳤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라톤을 완주하면 대단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십 명, 수백 명의 한 사람은 잘 뛰기 때문에 보스턴 마라톤에 퀄리파이 할 수 있는 체력이 될 수 있죠. 열심히 해야죠. 수십 명 중에 한 명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체력이 마라톤 체력으로 타고나지 않았지만 마라톤 여러분들 제가 좀 에듀케이션 해드릴게요. 오픈 디비전이 있고 45세부터 49, 쉰에서부터 54, 55부터 56 이렇게 5년씩 끊어서 그 에이지에서 어느 정도 조건에 빨리 달리면은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보스턴에, 마라톤의 꿈인 보스턴에 가서 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쉬운 한 살이 되면서 그 파릇파릇할 때 그 나이 때 턱걸이를 해가지고 보스턴을 퀄리파이 했습니다. 그리고 늦가기로 신학교를 가면서 50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70이 내일 모레인데 20년 동안 목양하느라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젊지만 제가 리타이어를 하면은 제가 그 이뤘던 꿈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운동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먹던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다 끊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니까 낮아졌어요. 일석이조죠. 제 목표도 골도 있고 반드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보니까는 대단해요. 한 가지 목표를 해주시고 정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젊어지시거든요. 저는 젊은 사람 중에 젊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상록대학에서 모든 커리큘럼을 좋아하는 것을 잘 소화시키시고 장수하시면서 참 건강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술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에서 상록대에서 계시는 분들과 또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시는 자녀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여기 오셨다면 부모님들이 상록대학에서 잘 공부하실 수 있고 또 활동하실 수 있게 잘 도움을 드려야죠. 자, 여러분들과 그 가정에 여간의 축복이 넘치시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즐거움으로 잘 수강하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축사가 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2023년 10월 초에 독감 예방 접종 실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특별히 또 여행 계획이 10월 달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바자회가 11월 4일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을 학기 종강식은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김영자 교육 담당님께서 나오셔서 교육 계획 및 강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담당 선생 교실 배정 그 페이지를 펴주시면은 저희가 15주 가을 학기를 진행하는데요. 항상 그 매주 화요일에 저희가 조회 예배 형식으로 꼭 예배를 보고 그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아침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 10시에서 10시 반에 있고 뭐 영어 교육이 영어 회화 영어 초급반, 그래서 두 번, 화요일에 두 번 있고, 컴퓨터 교육이 컴퓨터반하고,
스마트폰하고 동영상 클래스가 있습니다. 취미 활용은 과목으로는 14개가 있는데요. 제가 강사님 소개할 때 이 취미 과목은 한 가지 따로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사님 설명할 때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미 과목 월요 등산은 찰슬리 미스터리 나왔어요. 월요 등산은 매주 월요일날 하는데 회장님하고 미스터리가 담당하고 있고요. 탁구반은 전체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서로 정말 재미있게 잘 치는 탁구반이 화목금 매일 있고요. 근육운동은 화요일날 10시, 11시 반에서 12시 20분에 친교실에서 하는데 인도는 이홍원 회장님께서 이 클래스 인도하고 계십니다. 미술반은 제니퍼 신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니퍼 종이 접기 김혜영 선생님 나와주세요. 시사인과 무슨 일 만나오셨죠? 오카리나가 악기인데요. 이게 새로 시작하는 뉴 악기예요 이번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종환 목사님께서 기타반하고 오카리나하고 악기는 이렇게 두 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통기타반 오카리나 이종환 목사님이 하시고 오늘 못 나오셨어요 목사님께서. 특강은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들만 모여서 저희들이 특강을 안 들려요? 네. 이은혜 선생님. 이은혜 선생님. 여기 특강 대표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우리 이은혜 선생님 안 계신 분이가 개강식은 못해. 이 특강은요 아무나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등록을 안 했어도. 그러니까 주위 분들에게 뭐 아시는 분들도 다 모시고 와도 되니까 특강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 문예반은 허원 목사님께서 하시고요. 시민권도 허원 목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합창반은 이나훈 선생님, 이성미 선생님. 라인댄스 김미순 선생님. 스페니쉬반은 박보배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강사님들께서 직접 자기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실 테니까요. 제가 마이크 돌립니다. 스페니쉬 선생님 나왔어요. 예, 저 박보배입니다. 스페니쉬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이접기반 김혜영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라인댄스 김미순입니다. 가을 악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컴퓨터반하고 영어반 선생님을 빼놨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만 꼭 빠져요. 이렇게. 김학섭 선생님 오셨어요? 영어 초급반 선생님. 컴퓨터반 이주원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일단 김학수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쵸? 너무 중요한 우리 식생활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식생활을 잘 해야 우리 육체적인 건강이 넘어가니까, 그쵸? 그런데 꼭 그 건강은 신체적 건강만 아니라 이걸 하는 정신적 건강과 아울러서 우리 삶의 질을 조금 높여주는 그런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9월 25일인가요? 그때 만나서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반의 제니퍼 씨인데요. 제가 상록회
그래서 이제 가르친 지 한 1년이 조금 이제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어머님들하고 너무 정이 들어서 이제 이번에도 또 같은 분들도 같이 시간을 또 보낼 텐데요. 이번 학기도 재미나게 또 열심히, 워낙 열심히 해주시니까 제가 매 시간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도 열심히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우리 잘해보십니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 내가 추가로 더 자랑 좀 할게요. 이분은 이 메릴랜드 전체에서 무역 영어에 1등으로 당선되셔가지고 한국에 공짜로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이 1위자입니다, 1위자. 근데 그 제가 그걸 심사했거든요. 째맥이 아니고 정말 영어를 잘하세요. 네. 저는 시민권 가르치고요. 여러분들이 안 받으신 분은 금년에 받아야 돼요. 왜냐면 내년에 좀 어려워진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오시면 무조건 합격됩니다. 그리고 시인 작가가 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은 저한테로 오시면 금년 내로 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페다 이준입니다. 영어도 해야 되지만 군페다도 해야죠. 여러분 저 군페다 모르면요, 이제는 송장이야, 송장. 제가 지금 지구청교회에서 제자훈련반 다 이렇게 있고 또 토요학교도 이렇게 있어요. 토요일날 바쁘죠. 상덕회 지금 수요일날 와야 되는데 학생이 많은 걸 와서 이렇게 해야지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세요. 많이 참석하시고 병원에 가시나 피를 뽑으러 가나 어디로 가나 애들 불러서 오너라 가너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 정도는 하셔야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제가 예를 한번 드릴까요? 우리가 이런 분 있어요. 리타야인데 아빠도 계신데 아들을 불렀어. 야, 나 교회 지금 저 이거 저 유튜브를 좀 봐야겠는데 좀 세사 좀 해달라 해드렸어. 이거 누르고 이거 그냥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러는데 또 이 양반 기록도 안 해요. 지가 무슨 머리가 좋다고 기록도 안 해. 파킨나스에 나가서 발동을 걸라고 그러니까 전화가 또 왔어. 야, 이거 하는데 안 되는데 아들이 또 올라갔어. 아빠 어머니 이거 알았죠? 네. 아들이 롤롤에 집에 들어가려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또 전화 왔어. 야, 이거 또 안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좀 풀어주세요. 이래는 아이들 신세 절대 지지 마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견디, 네가 나한테 그래? 이거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은혜로운 합창 시간을 맡고 있는 이나무입니다. 이번 학기도 또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할 합창 시간을 여러분 모두가 많이 참석해서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선생님이 없으면 합창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한 우리 이성 씨는 자기 이름. 합창반에서 반주를 맡고 있는 박성미입니다. 아, 이성미입니다. 늘 하던 대로 조용히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초급 김학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께서 이번 학기도 삼각계를 쥐고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셔서 공부 좀 하세요, 이제. 알았죠?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를 새로 취임되신 분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저 삼덕회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참신한 세피를 이렇게 수여하기 위해서 영재를 모셨습니다. 네, 세 분을 모셨는데 저게 스크린에 보이는 것 같이 정재석 목사님, 김종문 회원님, 그리고 김희수 회원님 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메릴랜드 성록회 추대장 이사 김용문, 기아를 본사 이사로 추대하오니 본회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9일 성록회장 임원. 나오세요. 동문이요, 이하 동문. 힘 좀 많이 쓰세요.
우리 몫이 숨지
이 시간 우리 감독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